이게 말이 돼? 나 천서진이 공연을 하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 저 그게 랄라에서 모바일 공개 방송을 하는 바람에. 그게 뭔데? 이미협의 랄라라디오에서 6월 16일부터 7월 7일까지 매주 수요일 장병 모바일 공개 방송을 한답니다. 가수 박혜연은 장병 노래방의 심사위원으로 출연하고 강철부대 박군이 고민상담도 해주고 걸그룹 우아와 비대면 데이트도 한다고 합니다. 위키미키 댄스 챌린지랑 오락관도 한다던데요. 그래? 오전 11시 들을 수 있는 거야? 네, 유튜브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넌 누구야? 저 나태준재. 랄라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모바일 공개방송, 한 주도 놓치면 안 돼. 남은 날리고 지루함은 부셔버리는 유쾌 상쾌 통쾌한 주말 오락 시간 나태주와 일요일엔 할게요. 태주 씨 혹시 치과에서 일해보는 거 어때요? 어, 왜요? 왜냐면 태주 씨만 보면 입이 안 다물어지니까. 동공개방, 구강개방, 고막개방까지 개방 3 콤보하게 만드는 남주야. 랄라 공식 주접술사 나태주 주접술사. 반갑습니다. 구강개방했어요. 라라라라라라 태주. 구강개방. 와. 아, 나 진짜 너무 웃겨. 재밌다. 랄라라라 소리 내는 거 진짜 잘하시네요. 한 주 잘 보내셨죠? 잘 보냈습니다. 아니, 저 오늘 오면서 깜짝 놀란 게 우리 처음 보는 너무 잘생기신 매니저님 같이 오셔가지고. 아, 맞아요, 맞아요. 눈이 확 돌아가 있더라고요. 눈이 확 돌아가 있는 거 보셨죠? 예, 예. 적응 안 돼가지고. 동공 개방, 뭐, 구강 개방. 무슨 개방하면 되나요? 아니, 네. 그분이 들고 오신 네. 어마어마한 도시락통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우리 날개 누나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또 우리 랄라 라디오를 위해서 네. 또 도시락을 선물해 주셨어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미니 사이즈 도시락인 줄 알았는데 네. 여는 순간 길이가 거의 전철 수준이죠. 아니, 저도 깜짝 놀랐어요. 구청 장신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도시락도 저도 처음 받아봐요. 근데 그거를 집에서 만드셨을까? 하나하나를 다. 아니에요. 김밥. 아, 맞췄군요. 맞춰서 이제. 아, 네. 업체가 있군요. 리미티드. 리미티드 에디션. 네. 아, 그래서 저는 느끼는 게 네네. 참 나도 이런 사랑을 받으면 정말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아, 사랑 많이 받으시잖아요. 50만 대군이 네. 소리 없이 사랑해줘요. 그러니까 존재는 모르는데 있다고는 들었어요. 있다고는 전설 속에는. 내 귀엔 안 들리고. 내 귀에 캔디예요. 캔디네. 근데 우리 태주 씨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직접적으로 계속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하시니까. 그렇죠. 근데 어떻게 나란 사람을 이렇게까지 좋아해 준 사람이 있다는 거에 대한 감동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사실 모르겠어요. 태주 날개들한테 나태주가 존재하잖아요. 저한테도 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도시락 싸세요 빨리. 김밥 만 개 싸세요. 만 개. 만 마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진짜 대단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근데 또 그럴만한 사람이라는 건 확신해요. 아, 네, 너무 멋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이고, 지난주에 또 태주 씨가 아끼는 동생 동원군과 잠시 전화 연결한 것 때문에 또 문자가 난리가 났고요. 예, 예, 예. 네, 동원군 그 이후로 국방 FM 참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예, 허언이 되지 않도록 다음에 또 그 이후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 오, 예. 그래서 같이 나오기로 아, 진짜? 약속을 했어요. 진심이에요? 정말이에요. 역시 멋지신 분이십니다. 5306님이 이런 문자 해주셨는데 좀 읽어주세요. 우리 태준님 동원이도 잘 챙기고 의리남 멋진 형님이세요. 이래서 내가 좋아하지요. 감사합니다. 의리남이에요. SNS만 봐도 태주씨가 인간관계가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는데 네. 새로운 프로그램 또 들어가시죠? 맞아요. 야, 이거 진짜 일복 터졌습니다. 너무 인기 많아. 감사하죠. 우리 동네 클라스. 네. 여기서 이제 김수로씨하고 이혜성씨하고도 좀 친하게 지내시는 거예요? 네. 부쩍 친해졌죠. 아, 네. 김수로 씨 저 너무 좋아하거든요. 완전 긍정왕. 얼마나 재밌으세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실제로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세월이 지나도 정말 변함없고. 예. 네. 아, 물론 얼굴 뭐 모든 게 다. 근데 일단 인격 자체가 아, 인격 좋은 너무나, 사람 모였구나. 예. 네, 제가 진짜 본받아야 될 진짜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전과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네. 수많은 분들이 전과 의견을 주셨는데요. 네. 3927님이 오빠 유키존도 블록도 모르고 정과도 모르는 우리 오빠 해놓고 뒤에 부럽다. 왜요? 그러니까 모르길 바라는 거죠. 저희 너무 세월의 역풍을 맞은 거예요. 그리고 2081님 수련장에서 문제풀이로 숙제하고 할 때 전과 보고 베꼈대요.
요랬던 적 있었고요. 네. 4105님이 전가는 필수죠. 동화전가, 표준전가 다 사용해봤어요. 이렇게 해서 정말 수많은 문자들이 전과에 대해서 왔어요. 제가 많이 몰라서 너무 몰랐네요. 너무 몰라서 네. 지금 그래서 하나씩 배워가는 방송이기도 하고요. 네네. 오늘은 또 어떤 것을 배워가실지 네. 이런 것만 물어볼게요. 그 예전에 얘기는 했었는데 그 혹시 밑에 바닥에 네. 구두약으로 왁스칠은 해보신 거죠? 아니... 아 설마 그 학교 그 네, 나무바닥 맞아요. 그거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사실 안 해봤... 왁스칠 안 해보셨군요. 저희는 무조건 대리석 돌로 돼 있는. 아 돌로? 네.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그 겨울 돼가지고 네. 난로에다가 네. 물 끓여놓고 이런 건 해보셨나요? 아니 아 저 더 이상 못 하겠네요. 더 이상 못 해. 구 작가님 해보셨죠 난로에? 해봤대요. 네 그럼요. 네. 기본이에요. 영화에서나 봤던 그런 장면들이 네. 속속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제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바닥에다 왁스칠 하셨고 난로 피면서 주전자에 물 끓여보셨던 분들 제보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핵인싸 태주씨가 주인공이 되는 코너죠. 들어가 볼게요. 태주의 선택 그래 결심했어. 소개해주세요. 자 A냐 B냐 결정에 고민 앞에 계신 분들 많겠죠. 고민하지 말고 지금 바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67로 보내주세요. 여러분 제가 발차기만큼이나 시원하게 둘 중 하나 선택해드릴게요. 사연 되시면 커피 콤보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미리 받은 사연으로 태주의 선택 그래 결심했어 해볼 텐데요. 네. 역시나 딱 1분만 드리겠고요. 여러분은 1분 안에 태주 씨가 총 몇 개를 선택할지 예측해주세요. 네. 제가 오늘도 어떤 속도로 밀당을 할지 아무도 몰라. 아하. 몰라요? 선택 개수 맞춰주신 분에게는 미숫가루 선물 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6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태희 씨 준비되셨나요? 준비됐습니다. 저도 이제 입에 모터 달고 예. 부탁드릴게요. 보내볼게요. 3092님께서 치즈 돈가스, 고구마 돈가스, 고구마 돈가스. 1932님이 페디큐어라는데 시원하게 블루 계열 아니면 레드 계열? 블루 계열. 0274님이 섬유 유연제 살려고 하는데 뽀송뽀송한 코튼향 살까요? 로맨틱한 꽃향기? 코튼. 코튼. 1042님 거울 보면서 2시간째 고민 중인데 5대5 중간 가르마, 3대7 옆 가르마? 37. 5624님 시험 공부해야 하는데 밤에 하고 잘까요? 아니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할까요? 밤에 해요. 4123님 일주일 전에 헤어진 여자친구가 아파서 아르바이트하러 안 나왔대요. 연락해 볼까요 말까요? 아니요 아니요 하지 마요. 하지 마요? 네. 4203님 친한 대리님이 팔로우 요청을 했어요. 제 나름대로 회사 사람들이랑 사생활 공유하고 싶지 않은데 할까요 말까요? 받아주세요. 3099님 날 좋아해주는 편안한 남자랑 사귈까요? 내가 좋아하는 설레이는 남자랑 사귈까요? 내가 좋아하는 설레이는 남자. 3082님 숫자 하나만 골라주시면 와우. 안 될까요? 4 할까요? 6 할까요? 다음 주 복권 사려고 하는데 마지막 한 자리 태수가 골라주시면 6! 6까지! 자 마지막 문제 갑니다. 4029를 여기까지 해서 오, 오늘 좋은데요? 9개나 맞추셨어요. 1분 안에 9개를 대답해 주셨기 때문에 9개라고 추측해 주신 분을 통해서 저희가 미숫가루 선물 드리겠고요. 네. 선택 고민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채택되신 분은 커피 보내드릴 테니 당첨자 랄라라디오 알려드립니다. 게시판에서 확인해 주세요. 첫 번째. 아 치즈의 고소함이냐 돈가스의 달달함이냐. 달콤함이에요. 왜요? 그러니까 돈가스가 기름에 튀겨가지고 조금 이제 기름 때문에 에. 좀 느끼할 수 있는데 에. 그거를 치즈를 같이 올리면 더 느끼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 그래서 고구마가 어느 정도 중화를 시켜줘야 된다. 달콤함으로. 아,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 피자 크러스트에 고구마냐 사실 치즈냐? 전 둘 다 넣거든요. 하나만 선택해야 돼요. 전 그러면 고구마. 고구마? 네. 고구마의 진심인 분이시네요. 고구마 진짜. 그래요? 네. 고구마가 그래도 이게 탄수화물이어서 전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요. 저만 신경 쓰죠? 좋습니다. 다음 1932님인데 네. 매니큐어, 페디큐어 이런 거 좀 하시나요? 아니, 아예 안 해요. 아니, 그게 남자도 근데 남자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큐티클 제거하고 매니큐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요. 안 하세요? 저 아예 안 해요. 아예 맨손으로? 맨손으로 그냥 로션 바르는 게 끝이에요. 얼굴도 맨얼굴인가요, 지금? 맨얼굴이에요. 때리기까지. 왜 맨얼굴이... 안 고쳤어요. 본인이 자연이에요. 본인 뺨을 때리는 매니마예요. 서로 때려야죠. 아니요 오늘 네. 그 제 말은 네. 얼굴에 뭐 바르고 오셨냐. 아 뭐 발랐죠. 아 뭐 바를 뭐 간단하게 뭐 처음에는 원래는 제가 선크림도 잘 안 발라요. 네. 근데 워낙 잘 타는 성격이라서 최근에 네. 야외 수업하면서 엄청 많이 탔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썬 그 비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살짝 발라요. 톤 보정되는 거. 오늘 그거 바르고 오신 거예요. 어제 뭐 안 드셨어?
어제 안 먹었어요. 네, 안 먹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말씀 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페디큐어를 네? 하려고 하는데 네. 시원한 블루 계열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네. 왜 그럴까요? 레드는 별론가요? 아니요. 레드도 괜찮은데 그냥 저는 계절 따라서 조금 색깔을 이렇게 초이스하는 거를 굉장히 좀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여름이니까 시원하게. 레드는 가을에. 레드는 이제 가을 쪽이나. 아, 네. 블루 계열 쪽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좀 약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니큐어, 페디큐어를 한 관리를 한 이런 손이 좋으세요? 아니면 그냥 뭐 상관없다. 좀 내추럴하게 한 사람이 좋다. 근데 사실 관리를 하면 할수록 멋있어지고 예뻐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막 너무 과하게 여기 그건 파츠 아니에요. 다 붙여가지고 안 돼, 안 돼. 화장 풀로 하고 남자가요? 여자가 속눈썹 다 붙이고 그런 다음에 매니큐어, 페디큐어까지 딱 하고 옷도 막 선보로 입는 옷을 딱 입고 앞에 나타났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옆디니처럼요? 저 매니큐어는 안 했어요. 요것만 남겨요. 오늘 손이 마음에 들어요. 내추럴. 좋습니다. 네. 0273님이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서 네? 꽃향기보다는 또 코트니얼 좋아하신대요. 네, 맞아요. 제가 봤을 땐 태주 씨는 조금 자연스러운 걸 좋아한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걸 좋아하죠. 내추럴하고 사람 냄새 나는 거 좋아한다. 맞아요, 여기로 맞아요, 갈게요. 맞아요. 그래서 꽃향기보다는 코트냥. 네. 1042님이 2시간째 이거 진짜 고민 중이시래요. 이 정도 병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2시간이면 병이죠. 네. 그러니까 중간 가르마는 잘못하면 청약돈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3대 7 가르마를 하게 되면 네. 뭔지 아시죠? 여기가 잘못하면 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저는 근데 3대 7을 할 것 같아요. 5대 5보다는. 네. 네. 지금은 0대 0이잖아요. 지금 0대 0이에요. 아예 내리고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지금. 네. 그냥 내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내려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라디오 할 때 자연스럽게 오는 만큼. 근데 5대 5는 사실 조금 부담이에요. 왜냐면 이게 양쪽으로 커튼이 열리잖아요. 에이. 그러면 얼굴이 너무 잘 보이거든요.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근데 3대 7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좀 원하는 방향 있잖아요. 왼쪽이나 네. 오른쪽. 그러면 그쪽 방향으로 살짝 이렇게 유도를 할 수가 있는데 5대 5는요 감출 수가 없어요. 누가 누굴 유도하죠?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 진짜로? 네. 아니 그러면은 이 5대 5 가르마 예전에 감미연 씨가 베이비복스에서 베이비복스 때 파로마 파로마 예. 그래서 요렇게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예뻤잖아요. 그거 예쁘죠. 그러니까. 아 근데 이게 지금 여자예요, 남자예요? 모르겠어요, 저도. 아, 남성분이죠. 저는 남자 그런지. 입장에서 얘기하는 아 남자 거. 입장에서. 예. 그렇죠. 5624님. 네.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밤에 하고 잘까요?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할까요? 했는데 밤에 하라고 하셨어요. 밤에 해야 돼요. 올빼미군요. 아니 그건 아니고 네. 제가 옛날에 그 만화를 봤는데 네. 이어폰 헤드셋을 끼고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그 음악이 나오는 옛날에 그거 있었어요. 캐릭터가 쓰고 그 자더라고요 저녁에. 근데 그거를 외워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걸 확 외워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하고 자면은 자는 동안에 어느 정도 기억이 메모리가 딱 되지 않나. 아, 네. 그럼 예전에 뇌파를 이용해서 공부를 하게 만든다고 MC 스퀘어라고 혹시 아세요? 뚜뚜뚜뚜뚜뚜 빠빠빠빠빠빠 빼빼빼 이런 거 귀에다 꽂고 하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그거 모르시죠? 몰라요. 구 작가님 아시죠? 자꾸 구 작가님 물어보세요. 자꾸 왜냐면 왜 사람들은 모르거든. 우리 때는 잊혔다고요. 다다다다 빠빠빠빠빠빠빠 이런 소리가 진짜 나요. 진짜요? 모르셨구나. 네, 몰랐어요. 네, 그거를 쓰고 고3 때 이제 공부를 하면 잘 된다고 막 이런 얘기 했었어요. 저는 이제 운동 쪽이나 가까우니까 그런 소리죠. 분리치료 다다다다다다다 그런 소리랑 비슷하니까. 다다다다다 분리치료 맞아요. 목 뒤에서 하는 거. 이제 그런 거를 뇌파 소리를 들으면서 공부도 하기도 했어요.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태주 씨는 고3 때 공부 비결 뭐가 있었어요? 공부 비결이요? 네, 그래도 뭐 운동은 했지만 그래도 공부도 하셨잖아요. 나만의 공부 암기 비결. 암기 비결은요. 그냥 그 내가 잘 외워진 나만의 방식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책 한 장을 다 외우듯이 네. 뭐 이렇게 뭐 그림 밑에 뭐뭐뭐 이런 있다. 식으로요.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무너지면 난리 나는 거 알죠 그거. 그렇죠. 영원히 돌아올 수 없어요. 없어요. 맞아요. 영어 단어 많이 외우셨나요? 영어 단어 보케블러리 엄청 외웠죠. 발음도 괜찮으셨어요. 좋으시다. 네, 영어 단어 엄청 외웠죠. 그리고 4123님 여자친구가 일주일 전에 헤어졌어요. 네. 아르바이트를 하러 안 왔대. 네. 그 이거를 미련 남는 거 아닌가요? 근데 본인은 밑에 그냥 정말 걱정돼서요. 네. 다시 만나고 싶은 건 아니래요. 아니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연락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걸 연락한다는 자체가 미련 남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본인은 아니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 다시 만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다. 아니죠.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네. 혼내야 돼요. 맞아요. 맞아야 돼요.
곤장 준비해 주세요. 세대만 시원하게. 곤장이라는 말도 오랜만에. 아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헤어지고 나서는 연락 안 하는 게 제일 좋고.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만나고 싶으면 용기를 내서 한 번쯤은 해보는데 네. 이건 지금 만나고 싶은 것도 아닌데 연락을. 그렇지. 그러면 안 되지. 네. 예전에 또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왜 헤어지고 나서 아플 때 네. 와가지고 이렇게 머리 수건 같은 거 위에다 올려주고 이마에 이러잖아요. 올려주고. 그걸 본 적 있으세요? 예. 머리 수건? 예. 있으세요? 누구한테요? 아, 그러니까 누구에게? 아, 본 적이 있어요. 네, 본 적이. 아, 그걸 본 적이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아. 그런 로맨틱한 순간들도 있나 봐요. 저도 안 해봐서. 저도요. 그리고 4203님이 네. 회사에서 대리님이 팔로우 연출을 했대요. 네. 근데 태주 씨는 받아주라고 했어요. 네. 뭐 이 정도는. 아, 네. 그러면 태주 씨는 사생활을 회사에서 어느 정도까지 공개가 가능하세요? 저는 모든 걸 다 공개해요. 그죠. 네. 지금도 뭐 거의 공개잖아요. 그렇죠. 네. 저 예를 들어서 연애한다 그러면 연애한다 그러고. 공개 연애. 네. 아. 뭐 내가 배고프다 그러면 확실하게 공개. 어, 네. 배고프다는 것도 저도 공개해요. 아프다는 것도 공개. 그건 누구나 공개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니까. 제일 중요한 거니까. 네. 아 그러면은 프라이버시 사생활에 대해서는 뭐 예전에 운동하실 때도 네. 그런 거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네, 맞아요. Never ever. 네. 그래도 내가 숨기고 싶은 건 있다.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숨기고 싶은 거? 없구나. 아니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뭐 뭔가 가정 환경에 대해서 내가 아. 뭔가 힘든 거는 막 이렇게 티내고 그러진 아, 않아요. 그렇게 네. 개인적인 것까지는 맞아요, 뭐, 저도 맞아요. 마찬가지고요. 그런 거를까지는 아니어도 네. 웬만한 건 다 오픈한다. 그렇죠. 네. 샤워할 때 어디 먼저 씻는지 저번에 오픈했잖아요. 그 정도예요. 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다시 얘기 안 드리겠는데 그럼 그 정도예요. 이거 오픈해 주세요. 발톱은 네. 얼마나 한 번씩 깎으세요? 저는 자주 깎아요. 아 그래요? 네. 발톱 깎고 손에 냄새 맡으세요? 안 맡으세요? 안 맡아요. 왜냐면 냄새가 안 나거든요. 어떻게든 꼬투리 잡으시려고 어떻게든. 저희 스타일리스트들이 저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요? 땀 냄새가, 그러니까 땀이 많이 흘러 땀 냄새나 이런 발 냄새 이런 것도 잘 안 나요, 제가. 사람 맞으세요? 혹시 요정 아니실까요? 왜냐면 한 번도 진짜 땀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네. 사람 냄새는 많이 나시는데. 아휴, 네. 감사합니다. 3099님께서 네. 날 좋아해주는 편안한 남자,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설레는 남자. 를 어떤 걸 이거 세 개의 이거는 고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땐 내가 설레는 남자, 그러니까 내가 설레는 여자랑 사귀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요즘 좀 생각이 바뀐 게 네. 이게 이제 가용한 범위 내에서는 편안한 남자가 좋은데 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볼 수도 없을 정도면 못 만나는 거고 근데 어느 정도 그래도 막 설레는 건 아닌데 네. 반 설렘. 반 정도. 확 설레는 건 아니고. 확 설레는 거 아니고. 네. 반 설렘이면 편안한 남자도 괜찮다. 근데 이제 확 설렘으로 갈 거면은 근데 이거 반반 생각해 보세요. 확 설레는데 불편해. 아, 안 좋아. 그쵸. 막 까탈스럽고 엄청 예민해. 네. 근데 너무 끌려. 근데 반 설레는데 편해. 편해. 그치. 그러니까요. 그치. 뭐 선택하시겠어요? 아, 또 이렇게 주세요, 또. 진짜. 아, 근데 불편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반설렘 갑니다. 네. 반! 반! 오케이! 반으로 갈게요. 네. 마지막으로 숫자 하나만 골라주세요. 네. 복권을 산다고 합니다. 네. 4와 6 중에서 어떤 거 고르셨죠? 6이요. 아, 왜 고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냥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6이 더 높으니까. 주사위를 따지면 6이 제일 높잖아요. 아, 가장 높은 걸 좋아하시는구나. 네. 아, 좋습니다. 6을 고르셨어요. 네. 혹시 복권 사실 분 계시면 6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한나절 케미나이트로 돌아올 거고요. 네. 이명웅 나태주의 12명이 부른 해변으로 가요. 어허 시원하게. 이런 거 어때요? 나태주의 좋아요, 12명. 좋아요 좋아요. 임영웅 나태주의 12명. 1등 했으니까. 아. 이명웅 나태주 외에는 모르겠다. 좋은 라디오. 아 좋은 DJ. 아 좋아요 좋아요. 해변으로 가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네.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 젊음이 넘치는 해변으로 가요. 달콤한 사랑을 속삭여줘요. 연인들의
자식 타서 퇴! 옆! 캐리! 옆대님, 오늘따라 춤사위가 심하게 꽤 발랄하네요. 오늘 뭐 좋은 일 있으세요? 태주씨 오늘 너무 신나. 제 눈을 봐요. 이거 안 보여? 눈물이 흐르지 않아요? 눈물이었어요? 아, 저 땀인 줄 알았잖아요. 아니 근데 왜 입은 그렇게 웃고 있는 거예요, 무섭게? 왜냐고요? Why so serious? 저는 슬플 때 둠칫둠칫 춤을 추는 여자니까요. 야오, 댄스로 승화. 우리는 모두 슬픔 피에로 미치광이 관대. 오늘 한낮의 캐미네이트는 여러분, 슬플 때 나는 더 강렬한 댄스곡을 들어 베스트 3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Heartbreaks. 슬플 때 댄스곡을 듣는 첫 번째 무대 갑니다. 첫 번째 노래는요, 슬픔 가사에 그렇지 못한 멜로디, 몸은 꿀렁꿀렁, 슬픔은 출렁출렁, 90년대 각종 탑 차트 1위를 휩쓸었던 여름 댄스 명곡이죠. REF의 이별 공식입니다. 태주 씨 이 노래 알아요? 잘 몰라요. 빠바, 우리 빅스가 네. 이걸 리메이크했거든요. REF의 어? 이별 공식이라고. 아~ 그래서 항상 비가 오지. 이게 굉장히 신난 노래예요. 고 있나 긴밤 외로움과 가을 또 추억은 외늘부터 다녀 무슨 공식이야. 워워. 이게 95년에 나온 노래인데요. 20년이 지난 2015년에 빅스가 이 노래를 리메이크를 했습니다. 네네. 이때 그 래퍼 성대현, 박철우, 보컬 이성우 곡파의 미모 전성기인데 네? 지금 현재 이분들의 나이가 47, 48. 와. 철우 오빠가 물론 지금 56까지 가고 있어요. 사랑을 하고도 멀어지는 그런 느낌까지 바라봐. 너무 잘 알죠 제가 2000년생인데. 태어나기 전에 나온 노래인데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그러니까요. 모르겠어요. 뱃속에서 들었나봐요. 이분 아실걸요. 햇빛 눈이 부신 날에 이별해봤니 비 오는 날보다도 이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태주씨는 이별하고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행동 중에서 어떤 행동을 해봤는지 한번 보세요. 네. 상태 메시지에 의미심장한 말 해놓기. 후후. 만나줄 때까지 집 앞에서 기다리기. 음음. 술 마시고 전화 걸어 주사 부리기. 음음. 질투심 유발하라고 관심 없는 이성과 곧장 연애하기. 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나 있어요. 몇 번입니까? 상태 메시지에 의미심장한 말 적어주기.
아니 그런 것도 하세요? 근데 이거는 사실 네. 이별 때문에 한 건 아니고 네. 좋아하는 사람 옛날에 있었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뭔가 궁금하다. 티내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궁금하다. 뭐라고 하셨어요? 그 친구의 예를 들어서 뭐 이름을 있잖아요. 네. 중간에 띄엄띄엄 띄어나가지고 중간에 다른 말 섞어가지고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쫙 문장인데 핵심은 그 사람의 이름인 거죠. 예. 주도면밀하네요. 주도면밀.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했었죠. 우와 진짜 지금 보니까 상담 메시지 없으시더라고요. 없어요. 예. 생길 때까지 네. 제가 응원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갑투티 양자택일 타임 마 태주씨. 네 어차피 둘 다 최악이지만 최악 중에 정말 최악 킹오브더 최악을 뽑아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악의 이별은 둘 중에 뭔가요? 환승이별 잠수이별 유료문자 샵 0967이나 무료인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색방 쏩니다. 태주씨 네. 아 이 둘 다 너무 최악이거든요. 색방을 받을 만한데 환승입니까 잠수입니까? 그의 선택은? 환승이별. 저도 환승이별이 나요. 잠수이별은 진짜 왜냐면 이게 배신과 기다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나를 배신하는 게 낫지. 잠수는 너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연락 안 되면 죽은지 사는지도 몰라요. 모르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일이 없어지지 않는 거. 그건 너무 슬프죠. 그렇죠. 그렇죠. 수련이 안 된 너를 잃어버릴 내 느낌은 너무 생목이신데 밖에서도 웅성웅성하네. 새로 오신 매니저님 많이 놀라시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네. 갑투디 양자택일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식빵 당첨자는 방송 끝나고 랄라라디오 알려드립니다. 게시판 확인해 주세요. 네. 태주 씨 네. 햇빛 눈이 부신 날에 이별해 보셨어요? 햇빛 눈이 부신 날에 이별해 보셨어요? 해봤죠. 그러니까 눈 부신 날에 이별하는 게 더 슬픈 거 알죠? 맞아요. 차라리 비라도 내리면 좋겠네. 하지만 이별이라도 해봤으면 좋겠네요. 우린 솔로 믿지 않은 솔로 쿵쿵짝 쿵쿵짝 슬플 때 나는 더 강렬한 댄스곡을 들어 베스트 3 이번 노래는요 안 들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들은 사람은 없다는 중독성 강한 숨겨진 명곡 트와이스의 너무해 너무해 비우민 버전의 TT보다 한참 앞선 이 노래가 있었습니다. 파워풀하고 박력 넘치는 버전의 TT 햄의 TT 댄스 아픔을 지워 TT 댄스 TT 댄스 태주씨 이 노래 못 들어보셨죠? 네. 이 노래가 트와이스의 TT보다도 더 위에 있는 노래인데 이게 저도 처음 들었는데 이 노래를 네. 듣고 나서 중독되듯이 한번 들으시나 한번 듣는다. 네, 쭉 듣게 되는데 특히 가사에 네. 슬퍼질 땐 춤을 추래요. 네. 태주 씨는 이럴 때 있어요? 슬퍼질 땐 저 진짜 제가 그랬잖아요. 행복한 노래, 신나는 노래 들으면은 막 댄스 추고 네. 무섭다 근데 울면서 눈물은 안 나요. 아니 이거 막 슬플 때 춤추는 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렇죠. 너무 진지하게 추진 않아요 근데. 진지하게는 아니고 신나게. 신나게. 태주 씨가 가끔 눈물을 흘릴 때 네. 혹시 태권도 하시는 건 아니죠? 안 해요. 더 무서워질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여기서 갑툭튀 설문조사 내주세요. 자 지금부터 갑툭튀 설문조사 나갑니다. 우는 사람도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우는 모습도요. 지금부터 내가 우는 모습과 소리에 가장 잘 맞는 단어를 보내주세요. 예를 들어 티티, 또르르, 쭈르륵, 으앙, 꺼이꺼이, 뿌엥, 흑흑흑 이 중에 하나 골라주셔도 되고요. 여기 없는 것도 여러분 좋습니다. 유료문자 샵 0967이나 무료인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딸기 우유 쏠게요. 태주 씨는 어때요? 어떤 소리를 내면서 우세요? 울 때요? 주르륵 혹시 알고 봤더니 티티라고 우는 거 아니에요? 티티 안 맞게 막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저는 네. 소리를 잘 안 내요. 마지막으로 울어본 거 언제세요? 사실 어제 울었어요. 어제 울었어요? 네. 왜 뭐 하다가 어제 혀 깨무신 건 아니죠? 아니 병아리 하이킹 마지막 막철이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근데 거기서 막 만든 영상 보고 우리 지나온 우리 병아리들하고 시간 지난 영상들 보고 그러니까 끝난 줄 알았는데 우리 친구들이 또 마지막에 또 관장님 하면서 소리치면서 다 소름 돋았어요. 반겨주는데 진짜 눈물 제가 원래 잘 안 흘리거든요. 근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지막 막철이었구나. 네. 저는 오늘 사실 이 도시락 보고 울었거든요. 티티댄스 슬플 때 노래를 불러야 돼요. 아, 근데 병아리 하이킥 막철일 때 좀 네. 슬프긴 했을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예, 이제 그러나 많이 오시고. 우리 동네 클라스로 가셔야죠. 열심히 해야죠 또.
와하. 나왔어요. 아, 시원하셨어요. 슬플 때 나는 더 강렬한 댄스곡을 들어. 여러분, 베스트 3 대망의 마지막 곡은요, 노래 듣자마자 손가락이 절로 올라간다는, 당신은 이미 샤이니의 매력에 눈이 멀었다는 증거.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의 무대 천재들, 샤이니의 루시퍼. 아, 이 노래는 이제 아는 노래 나왔어요. 아, 이거 이거 혹시 이거. 어제 슬퍼서 오늘 춤추시는 거 아니죠? 맞아요. 어제 못 쳐가지고. 이게 손가락으로 추는 춤, 버퍼링 춤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태주 씨도 춤 빼서 오는 게 만만치가 않은 게, 얼마 전에 태권도 버전을 롤린 추셨어요. 아, 롤린 난리가 추셨어요. 났죠. 강렬하게. 아, 네, 네, 열심히. 이것도 태권도라면 웃기겠다. 너무 웃기죠. 그렇죠. 네. 좀 불러주세요. 어렵네요, 부르기는. 자, 여기다 갑자기 설문조사로 쭉 가봅니다. 렛츠고! 루시퍼 하면 떠오르는 단어죠. 악마. 그래서 묻습니다. 우리 이번 설문조사는 이상하게 정이 가는 악역 여러분 보내주세요. 개구쟁이 스머프의 가감에, 사탄 인형의 척키, 개구리 왕눈의 투투, 달려라 하니의 나엘이 나쁜 기집애. 설문조사 보내주신 분들 중 두 분 뽑아서 정 많은 초코파이 쏩니다. 유료 문자 샵 0967 무료인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네. 태주 씨는 정이 가는 악역이 있다면 누굴까요? 타노스 아니야? 타노스? 정이 가는 악역. 그렇죠. 저는 이제 타노스. 진짜 좀 어떻게 보면은 네. 권력을 가지고 싶어 하는 건 좀 이해되고. 이해되고. 네. 너무 다 뺏어갔잖아, 어벤져스들이. 그러니까요. 힘센 것도 네. 이해가 가죠. 그렇죠. 힘이 센데 어디에는 발현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라. 네. 저는 톰과 제리에서 제리. 제리. 그리고 그 둘리에서 고길동 아저씨. 고길동 아저씨. 아니, 떠내려온 애들 그렇게 키우면서 밥 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진짜로. 마음씨가 넓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들면서 네. 예전엔 악역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네. 이해가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럼 태주 씨는. 네. 악역 해본 적 없으시죠? 그러니까 악역. 어떤 사람들 앞에서 뭐 병아리 아이킥에서도 악역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애들 다 이해해주시고. 이해해주고. 악역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악역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하세요? 막 루시퍼처럼 막 이렇게 악역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안 해보고 제가 사실 머릿속에 없기 때문에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못된 사람들 막 굉장히 남을 해하는 막 그런 사람들 보면 아... 그러니까 정의감이 타오르는 스타일이시죠? 그렇죠. 하지마! 막 이래요? 네. 진짜 더 그래요. 가서 말해요? 말하죠. 와, 대박이다. 네, 그럼요. 말하죠. 오, 정의감 있다. 아, 저 남자예요. 어? 저 남자. 저번 주 여자라고 하셨잖아요. 남자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남자. 이제 다시. 남자로 들어왔어요. 아, 오늘로 남자. 태권 남자. 네. 네 태권 트롯맨. 좋습니다. 남자. 자, 오늘 우울할수록 춤을 추는 노래 땀띠나게 놀아보니까요. 네. 정 많은 초콜릿 파이 당첨자는 랄라라디오 알려드립니다. 게시판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네. 이제 나이트 문 닫을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도 마지막까지 열정을 땀방울 흘리면서 놀아봤는데 우리 노래로 갑시다. 네. 톤센아이의 댄스 몽키. 댄스 들으면서 몽키. 우리 춤 좀 춰요. 춤 춰요. 같이 움직여요. said, oh my God, I see you walking by.
톤센아이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마지막 코너는요. 옆에서 지켜보는 저까지 흐뭇해지는 사랑이 넘치는 코너죠. 나태주와 네. 전화 비대면 데이트! 네, 통화 원하시는 분들 방송 끝날 때까지 예약받고요. 서둘러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67로 지금 바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전화 데이트 하실 분은요. 이런 문자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22년 차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제 인생은 그야말로 평범 그 자체였는데 태주 씨를 만나고 나서부터 하루하루가 특별해졌어요. 말 주변도 없고 흥도 없고 많이 부족하지만 큰 용기 내서 신청해봅니다. 음흠. 이렇게 오셨네요. 네. 어, 태주 씨 인생 열차 탑승 고객 맞이해보겠습니다. 전화 받아주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나태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태주님, 자... 여주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반가워요. 잘 오셨어요. 네. 반가워요. 자기소개해주세요. 네, 여기는 경북 영주이고요. 영주? 네, 저는 태주님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태권주입니다. 태권주님? 태권주님? 네. 경북의 네, 안녕하세요. 그 영주 쪽에 원래 사과가 네네. 유명하잖아요. 아~ 네, 맞아요. 태주님 대박. 맞아요, 맞아요. 영주. 아, 우리 근데 또 사투리를 또 안 쓰시네요. 예? 어, 아니에요. 사투리 아, 심해요. 아, 심해요. 드시언니께요. 자, 자셔니께요. 네, 밥 먹었어요. 아이, 또 안 쓰시네요. 근데 네네. 오늘 태권주 님도 목소리가 굉장히 좀 어려 보이시는데. 그러니까 22년. 아, 그래요? 누나예요. 많이 누나예요? 그래요? 네네. 그러면 이거 질문 한번 드릴게요. 혹시 그 네. 바닥에다가 왁스 칠 하시고, 네. 그리고 그 난로에다가 물, 냄비 이렇게 해갖고 학창시절 때 좀 사용하셨죠? 네, 맞아요. 네, 네. 어우. 네, 인정합니다. 이렇다니까요. 정과도 사용하시고 뉴키존도 블록 다 네. 하시고 난리 났어요. 야. 네, 정과 맞아요. 아니, 아니, 여기 보니까 22년 동안 한 직장에서만 일하신 것 같은데 한 직장에만 어? 일해서 하신 거예요? 네네, 맞아요. 와, 대박이다. 이러기 쉽지 않은데. 진짜 네, 쉽지 않죠. 한 직장에서 지금 계속 일하고 있어요. 야. 실례가 안 된다면 어떤 일을 종사하고 계시나요? 네. 어, 저는... 어, 금융업 쪽에 오, 일하고 있어요. 금융업? 와, 네네. 22년 동안? 네, 대단하시네요. 맞습니다. 그럼 회사에서도 태주 씨 좋아하는 거 막 티내고 그러세요? 네, 팍팍 내고 있어요. 팍팍 내고 어, 있어요? 어떤 식으로 네네. 팍팍 내세요? 어,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 네. 이제 같이 청소하거든요. 네. 그러면 뭐 태주님 노래는 기본이죠. 자, 친구도. 어떤 노래를 틀어주실지 네네. 본인이 직접 불러주세요. 한 곡 좀 시작합니다. 아, 제가요? 네. 네, 부를게요. 네. 네.
태어나면 탄전차 얄미운 열차 쉬지 않고 달리는 열차 인생 열차. 와 잘하신다. 오, 이 노래 틀어놓고 청소하시는 거군요. 네네 맞아요. 찐팬 또 나오셨네요. 그러면은 태주 씨를 언제 처음 보고 반하시게 되신 거예요? 처음 본 거는 네. 그 작년에 미스터트롯 네. 방송에서 태주님을 처음 봤고요. 태권도 하며 노래하는 모습에 완전 빠져들어서 네 지금까지 뭐 허우적허우적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몇 태주 하십니까? 일어나서부터 뭐 잠들기 전까지 뭐 아 사실 우리 누나들한테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조금 실례네. 네. 제가 좀 실례죠. 죄송해요. 제 잘못이에요. 빠져주세요. 그러니까 저 빠질게요. 두 분이 데이트하세요. 아니 사실 요즘에 네 뭐 고민거리 없으세요? 아 고민거리 네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오래 했는데요. 네. 제가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승진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승진 시험. 네. 네, 그래서 태주님의 화이팅 넘치는 응원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진짜로 왜냐면은 네. 사실 저는요 네. 문득 네네. 생각이 드는 건데 네 난로에다 물도 끓여 드셔봤고 네네 맞아요. 전과도 사용해 보셨잖아요. 네네 맞아요. 승진 시험의 전과를 제가 얻어다가 드리고 싶네요. 왜냐면 한 직장에서 이렇게 오래 일을 하신 거는 진짜로 너무 대단하신 스윗하다. 거잖아요. 네. 너무 스윗하다. 감사합니다. 제 마음이 진짜 그럽니다. 진짜 누나. 아, 감동이네요. 진짜. 아유 제가 감사드리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제가 좀 일조할 게 있어요. 네. 뭐냐면 저희 랄라라디오 나오고 나서부터 태주 씨가 누나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거 굉장히 큰 건 거 아시죠? 네. 누님이 아니에요. 맞아요. 누나. 네네. 누나 좋아요. 너무 웃겨. 그럼 태주 씨한테 듣고 싶은 말이나 원하는 게 네. 있으면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전화 통화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맞아요. 한마디 해주세요. 태주님, 저 그 시험 잘 칠 수 있게 네. 태주님의 관심 넘치는 응원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노래로 해드릴까요? 아니면은 뭐 그냥 멘트로 기합 소리, 할까요? 기합 소리 한번 갈까요? 기합? 기합? 네, 태주님 기합 소리 좋아요. 기합 소리. 아, 기합 소리 갈게요. 네, 가요. 네네. 자. 경북 영주에 사시는 우리 태권주님, 나태주의 기운을 받아서 이번 승진 시험에 꼭 합격할 수 있도록 나태주가 기합 넣어드리겠습니다. 태권주여 영원하라 짱! 대박이다. 그는 곧 감사합니다. 승진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이야 진짜 대박. 와 행운 대박이에요. 여기 다 걸었다. 와. 네네 정말 잘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네. 행복하시겠어요. 네네. 네 오늘 태주 씨와의 통화 어떠셨나요? 너무 영광이고요. 태주님 응원 새겨 듣고 열심히 해서 꼭 좋은 소식 들려드릴게요. 꼭 좋은 소식 들려주세요. 네. 네 화이팅 하시고요. 내게 누나 화이팅.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뿅! 귀여우시다. 마지막까지. 자, 전화 연결 너무 감사드리고요. 선물로 저희가 또 선크림 좀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야, 제가 잘못 물어봤네요. 태주 씨를 얼마나 생각하냐. 이런 아유. 것들은 이제 신뢰되는 질문이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좋아할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항상 저는 들어요. 이 비대면 데이트하면서. 목소리만 들으면은 진짜 광대가 아플 정도로 막 웃고 웃거든요. 그러니까 저 자연스럽게 제가 막 웃는 모습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은 이분 웃고 있는데 눈은 울고 계시네요. 오늘 티티 댄스를 쳐야 될 것 같아요. 고마움의 눈물과 감사함의 웃음이 함께 공주원하고 있어요. 맞아요. 태유 씨 너무 행복할 것 같고요. 네. 질투나요! 저희 팬도 있다라고 50만 대군! 오늘 또 도시락 드렸잖아요. 또 섭섭해하지 말고. 여름 지나갈 때까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웃겨요? 자, 우리 태주 씨와 함께 인사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악동 뮤지션의 Give Love 들으면서 네. 내일도 언제나처럼 오전 11시에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흥많은 여장녀 이미엽이었고요. 저는 나태주였습니다. 오늘도 노래하면서 보내세요. 랄라. Why baby? 뭐가 문제야 baby? 와, 아, 아, 아. 와, 아, 아, 아. 와, 아, 아. Please, 제발 사랑 좀 줘요. 네가 날 싫어해 하는 거.
못해 You don't understand 난 너를 좋아한다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게 왜 그러는데 그럴수록 난 되게 섭섭해 Oh I'm so sad 그러니까 슬슬 let me come into your Mom hey. 중요한 건 Mom 결국 내 얼굴만 보고 좋아하는 거 아니 아니야 날 묘하는 너의 날 이 선말투까지도 사랑하게 된 거 이겠네 맘이야 너에 대한 건 사선 것도 기억해 난 아니야 아무리나 삐그러도 넌 내게 순간 다 많아야 심정 많아야 주인공은 맨날 맨날 이렇게, 이렇게 밤마다 기도해 기도 사랑을 좀 주세요 기도 사랑이 모자라요 매일매일 자라는 사랑을 그녀에게 주는데도 받질 않으니 기도 사랑을 좀 주세요 기도 사랑이 모자라요 매일매일 자라는 사랑을 그녀에게 주는데도 받질 않으니 무작정 싫어하고 보는 너 Why can't you understand me 난 너를 좋아한다고 네가 날 싫어해 하는 걸 안 후부터 샘솟던 의욕이 다시 들고 설렜던 내 맘도 끝이 있구나 했는데 또다시 슬금슬금